썩 빠진 자본주의 선. 개생도 나라를 잘 만나야 된다. 야, 무슨 이 나라는 개박이다. 우와, 뭐야?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, 유하. 오늘도 여러분께 충격적인 거, 혁명적인 거, 신선한 거 이런 키워드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. 일단 서울동무 인사해주세요. 예? 갑자기요? 아, 예, 여러분. 저는요, 예, 2010년도에 대한민국에 와서 10년째 지금 살고 있는 이소유리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근데 혹시 의람된 질문이지만 고양이 좋아하세요? 개 좋아하세요? 둘 다 너무 좋긴 한데 네. 하나만 선택하려면 강아지. 강아지가 붙임성이 좋아서. 고양이 도도한데 그러면 강아지 성대모사 모사 좀 해주세요. 예? 네, 한번 짖어주세요. 저 굶은 강아지야? 랩하는 강아지. 네. 우리가 오늘 좀 계속 좀 치려고 그러는데 우리 서열동무가 한국 와가지고 강아지 동무에게 또 혁명도 놀랍다고 충격 먹었다고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방금 전에 듣었어요. 제가 처음에 한국 와서 강아지를 보고 왜 놀랬냐면은 북한에서는 일단 강아지 키우는 용도가 달라요. 네. 잡아먹기 위해서 아니면 돈 벌기 위해서 네. 집 지키는 용도 이렇게 세 가지 정도밖에 없거든요. 한국 오니까 다르더라고요. 그냥 가족처럼. 근데 처음에 왜 강아지를 보고 충격을 받았냐면 강아지가 먹는 음식을 보고 무슨 한약 같은 알약을 주더라고요. 강아지 사료? 네. 어.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이제 탈북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입장에서는 왜 걔한테 무슨 알약을 주지? 아. 북한에 있을 때는 음식을 사람이 먹다 남은 찌꺼기를 이렇게 막 한 그릇에다 다 모아가지고 끓여서 걔한테 줬었단 말이에요. 그럼 걔가 이렇게 톡톡톡 차면서 먹고 찹찹찹찹 먹었나요? 진짜 그렇게 먹었잖아. 국물 막 있는 거 부르륵 하면서 진짜 찹찹찹 부르는 거죠? 광학했나요? 먹다가? 가나새끼. 어쨌든 그렇게 음식물 찌꺼기를 먹다 남은 거 줘서 키우는 것만 보다가 한국을 딱 오니까 무슨 개 사료가 따로 있더라고요. 맞아요. 개 사료까지 이렇게 따로 줄 정도로 개가 되게 이렇게 이 나라에서는 소중한가? 그 점이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좀 충격이었죠.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아지한테 옷을 강아지한테 무슨 옷을 입히는 거예요. 저는 솔직히 북한에 있을 때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옷이 없어가지고요 거의 단벌 신사라고 많이 하죠. 여러 개 막 많아서 이것저것 입어보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그냥 이제 몇 개 없는 옷으로 이렇게 살았었단 말이에요. 그랬는데 한국 오니까 무슨 사람도 진짜 없어서 못 입는 옷을 강아지한테 입혀놓고 너무 좀 사치스럽다고 해야 되나? 이야 무슨 이 나라는 걔한테까지 옷을 입히네. 대박이다. 여러분들 북한에서는요 한국을 욕할 때 강아지 옷 입히는 거 갖고 욕하거든요. 썩 빠진 자본주의 선. 개새끼들에게 개 같은 옷을 입었는데 잘 어울려. 야, 그게 아니라 썩 빠진 자본주의에서는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주리고 다리 밑에서 막 그러고 있는데 돈 많은 것들은 개한테 옷을 입혀가지고 사치스럽게 그러고 다닌다고 이러면서 욕을 하더라고. 근데 난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그것만큼은 야 이해가 안 됐어. 무슨 개한테 옷을 입히냐. 왜냐면 문화가 다르니까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죠. 그치. 그러면서 진짜 그것만큼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욕을 했었어.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딱 왔는데 정말 북한 유수에서 욕을 하던 세계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야. 그래가지고 야 우리가 그 진짜 북한에서 맨날 한국을 욕하는 게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저렇게 옷을 입혀 갖고 다니는구나. 와 대박이다. 저도 한국 온 지 십몇 년 됐고 이제 10년 됐는데 처음에 왔을 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. 저도 친구집 갔던데 그 친구가 강아지에 간식을 줬는데 그 간식이 참 맛있어 보이더라고. 나 간식 뺏어 먹고 싶었어? 나는 그래서 나 어린 마음에 그 사람 뭐 했냐니까 개 먹는 거야? 막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런 기억도 나고 북한에서 태어날 바에는 한국의 개로 태어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. 그 팩트야? 진짜로 저도 배 고민이 없잖아. 그러니까 물론 북한에서도 또 다 잘 사시다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처럼 이렇게 못 먹고 못 살다 오신 분들은 조금 공감을 하실지도 몰라요. 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말 진짜 공감하실 거야. 뭐 북한에서 차라리 그렇게 거지로 살 바에는 한국의 개로 태어나는 게 훨씬 더 행복한 삶일 수도 있어요. 우리가 너무 진지해졌는데 아무튼 강아지는 탈북민들이 딱 한국 왔을 때 다 놀랄걸? 놀라고 뭔가 다르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. 왜냐면 북한에 있을 때 고향에 있을 때는 개를 그렇게 키워놓고 뭐 먹고 장사하고 강아지 키우는 목적이 딱 뚜렷했는데 한국에서는 목적보다는 외롭고 귀여우니까 좀 목적이 좀 다르잖아요. 저도 지금 강아지 키우거든요.
말티즈 키우는데 1년, 2년, 3년 지금 5년 차거든요. 강아지를 안 봐요. 그냥 가족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는 처음에는 솔직히 장군을 키우면서 이 친구의 뭔가 표정이나 얘가 지금 무슨 감정인 걸 잘 못 느꼈는데 요즘은 이 친구의 뭐 행동이나 표정을 보면 대충 알 것 같아요. 얘가 나한테 뭘 원하고 지금은 뭐 졸리고 지금은 뭐 배고프고 지금 좀 나한테 짜증나 있고 뭐 이런 거. 그래서 뭔가 얘가 지금 뭘 원하는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감정으로 느낌으로 이게 통해지는 것 같아. 그래서 이게 교감이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지금 몇 년 키우다 보니까 이제는 문화에 적응하는 거지. 나도 모르게 이제 옷 입히고 이제 걸어다니다 보면 이제 강아지 옷을 팔 때가 있거든. 그럼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보고 있다고. 아 진짜? 강아지 패딩 귀여운데 하면서 사주고 싶어하고 그런 아빠. 사람이 변하더라고. 구독. 북한에서는 뭐 저도 집에서 강아지를 목자고 키웠지만 지금은 강아지는 장군이는 어찌보면 저의 가족이거든요. 개생도 나라를 잘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싶네요. 개생도 인생뿐만 아니라 개생도 우리 장군이도 좀 재수가 없어가지고 살짝 위에 태어났다면 지금쯤은 누가 입속으로 들어가서 소화 그렇지. 다 돼가지고 응가 됐지. 너무 디테일한 거 아니에요? 기분 나쁘게 나머지 강아지한테. 동물로 태어나면 한국에서 태어나는 게 모든 동물이 숨 쉬는 생물이든 동물이든 한국에서 태어나는 게 훨씬 행복하지 않을까? 그렇지. 사람이나 동물이나 정말 잘 밑으로 태어나는 게 행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. 세월 동물 어떻습니까? 아니 맞습니다 이게 진짜. 우리는 살짝 좀 많이 재수 없어가지고 완전 위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개보생 다 하다가 우리 나라를 찾았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참. 이거는 거의 뭐 소주 한 병 먹한 얘기인데 갑자기 찐텐이 나왔네요.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살다가 온 사람으로서 한국에 와가지고 처음에 한국 강아지들 보고 와 뭐야 충격을 받았던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. 방금 그것도... 되게 로봇 같았어. 우와 뭐야. 이 갓나가 새끼. 제가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저희 집 말티즈 5살 장군이는 나의 가족이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고요. 여러분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. 제발요. 감사합니다. 오 깜짝이야. 강아지는 사랑이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나도 사랑이. 예? 예? 그게 뭐죠?